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이 온 거죠. 네. 너 어떻게 할 거야? 너 한판 할 거야? 아버지라고 할 거야? 라고 했을 때 그때 조정의 국론이 반으로 확 깔려요. 뭐 아니면 도야? 무릎 꿇고 살 것이냐? 서서 죽을 것이냐? 자, 여기서 다시 비변사 회의를 열어봅시다. 난 최명길이죠. 최명길. 저도 최명길이죠. 살 거예요. 네, 네. 무릎을 살 거지. 한 번 살. 아까워요. 어, 아까워 나도 어? 살아야 되잖아요. 살아야죠. 그럼 살아야지.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그냥. 네, 나 저도 서서겠습니다. 아, 한 번 살면 오래 사는 게 낫잖아. 근데 역사에 기록이 남을 텐데. 당당하게 죽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백성들의 유린당을 생각해봐.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백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. 나만 구역만 다 가면 김종민 이름 날리는 게 중요해 지금? 지금 이제 파가 둘로 갈렸는데 네. 일단 우리 강훈이는 최명길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병헌 씨가 이 역할을 했어요.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. 이런 입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화라고 그래요. 주화. 주화파. 주화파. 주화. 화친을 주장합니다. 아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병재 및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김상원과 윤집이야. 김상원과 윤집.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. 이분들은 척화. 척화. 배척. 화친을 배척하겠다. 이 둘로 지금 갈렸거든요. 자, 과연 무릎 꿇고 살 것이냐, 그래서 훗날을 도모할 것이냐, 죽더라도 서서 명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냐, 과연 인조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우리 실제 그곳으로 가서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